코즘 수리 쿠션 챌린지컵 H조 선수들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디맥스가 뭐 예상대로 5세트를 가져가면서 첫날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만 8개 세트를 치르는데 이제 마지막 세트 한 세트만 남아 있습니다. 자, 8세트 경기 파나이아 선수가 초고 공략합니다. 초구 득점 과정이 형태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얇게 맞아서도 득점이 되고 두껍게 맞아서도 득점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득점 이후에 모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죠. 자, 지금 파나이아 선수 마음에 들지 않죠? 그렇죠. 이게 초구가 뭐 이런 정도만 서주면 그래도 괜찮다 싶은 게 있고 또 예상되는 초구 배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가끔은 좀 약간 생소하게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키치기를 이용해서 아, 네. 그렇군요. 네, 살짝 위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회전이 네. 지금 비키치기가 항상 까다롭죠. 득점 될때 보면은 편해 보입니다만 뭐 설계하기도 그렇고 참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도 두꺼운 두께로 회전을 다 살려칠 수가 있어서 뭐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노란 공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 조금 부드럽게 가야 돼요. 장 단으로 좋아요. 네. 자, 노란 공을 선택을 합니다. 비껴치기 짧게 가나요? 네, 코너에서 지금 장단으로 돌아버렸어요. 네, 돌아오질 못했죠. 아, 그만큼 이제 짧게 시도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자, 비껴쳐서 짧게 득점됐습니다. 노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가겠죠? 네, 지금 뭐 왼쪽 옆돌리기 가죠? 네. 이목적구가 레일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네,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그렇죠. 선수들은 이제 멀리서 봐도 지금 뭐 이목적구가 어느 선에 걸쳐져 있다 이런 것들로 뭐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럼요. 그렇게 공략을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좁게, 짧게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게 되죠. 네. 그 연장선을 그 선을 그렸을 때그 선과 선 사이에 있거나 좀 애매할 때 이럴 때가 좀 까다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선수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는데요. 아, 이번에는 이건 회전이 살면서 긴 쪽으로. 네, 많이 넘어갔습니다. 자, 파나야 8개 세트 중에 그래도 첫날에 한뭐 두세 세트 정도는 가져와야 선두와 경쟁을 할 텐데. 그렇죠. 지금 첫날은 지금 마지막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파나야 선수, 크리스티아니 선수 각각 1세트를 가져왔는데 자, 비켜치기 대회전. 키스만 조심하면 돼요. 오, 이거 키스만 조심하면 사실
거의 득점이 될 거로 당연히 봤는데요. 예. 아,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 정말 그 99%의 득점 확률 중에 그 1%로 안 맞은 느낌이겠어요. 예, 지금 뭐 본인도. 이선 뭐 저희들이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소위 말하는데 그런 딱그 표정이 아닌가 싶네요. 네. 워낙 그 이적구 위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좋았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빠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던 그런 공이죠. 자, 왼쪽 옆돌리기 선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야 네,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아니가 첫날 에디맥스가 이제 1세트를 따내고 2세트를 따내면서 오, 이 크리스티아니가 에디맥스를 좀 견제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이후에 좀 부진했습니다. 네, 저희들도 좀 주목을 했었죠, 사실. 그렇죠. 플레이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좀뭐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지금 키스가 교체가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이제 몇몇 장면에서 좀 쉬운 길을 놔두고 좀 어려운 길로 가는 장면들이 있다. 이렇게 김봉철 설리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쓰리쿠션 무대를 주 무대로 삼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뱅크로 걸어서 갑니다. 거의 정면으로 먹고 말았죠. 네. 네, 저런 선수들이 주 종목이 이제 쓰리쿠션이 되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괜찮은 성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짧게 가죠. 직접 갔어요. 오, 자, 키스가 났습니다. 직접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각도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파나이아. 네, 이 선수는 항상 이렇게 반대쪽 가서도 확인을 하고 꼼꼼하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루틴이 되면 사실 뭐 설계에서 큰 실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갈수록 그 시간이 짧아지죠. 짧아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조금 쫓기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근데 저 정도 선수들 기량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한 발, 두 발에서 거의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네. 라인들이. 근데 반대편까지 가서 봐야 되는 정도면은 조금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조금 성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자, 뒤돌리기 성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과정들이 쌓여야 나중에는 좀더 루틴이 단순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처음부터 좀, 글쎄요,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먼저인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50초에서 타임아웃이 또 40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40초에서 30초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죠. 뷰리 큰일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났다. 했겠는데요. 그 정도로 알차게 그냥 시간을 썼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좋게 생각하면 정말 배울 점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화면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구 팬들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2연속 득점. 아래쪽으로 내리는 네, 더블 좋아요. 쿠션 성공.
자, 노란불이 멈췄습니다. 아래쪽으로 끄집어 내리면서 공격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짧게 가는 게 좋아요. 긴 쪽보다는 살짝 끌어서 짧게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짧게 공략인데 덜끌렸습니다. 애매한 각도로 내려왔어요. 네, 아무래도 왼손이다 보니까 회전을 다 사용을 못한 것 같아요. 네, 크리스티아니는 지금 왼손 공략에서 약간의 오른손과는 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맥스나 이런 왼손을 잘 쓰는 선수들 보면은 오른손과 왼손에 약간 이질감이 없거든요. 네. 중계할 때 저희들이 이 선수가 왼손잡이였나? 아니면 오른손잡이였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네. 네. 옆돌리기 짧게 벗어납니다. 점점 짧아집니다. 네.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저런 현상이 두드러질 텐데요. 뭐 천하의 에디먹스 선수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지만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엎드려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대로 경기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환경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환경에다가 자기 습관을 믹스를 해야 됩니다. 자, 끌어가죠. 들어서 돌리기 형태 회전 충분한가요? 네. 자, 끝까지 회전 살아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선수들은 보니까 이게 두께 당점에 따라서 회전이 1, 2, 3 쿠션 어디에서 이제 제대로 쓰이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컨트롤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나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이제 이적구에 도달을 했을 때 정확도를 높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이 연속 득점. 자, 계속되는 옆돌리기 기회. 뭐 당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도구를 사용을 해서 물체를 내가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고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선수의 이제 기량인 거고 또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많은 훈련을 하면서 정말 선수들 많은 훈련 많이 합니다. 네, 저도 뭐 방송 전에 김병우 해설위원과 테이블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레슨도 좀 받았는데 이게 그 구력이 말해주는 네. 분명히 그 책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어느 정도 그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끌어서 칩니다. 네. 이거 조금 많이 끌리긴 했습니다만은 선택에서 시도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네. 이런 대목에서는 수구의 진행이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면서 확률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네, 조금 당점이 아래 사용이 되면서 각도가 살짝 벗어났네요. 비껴치기. 네, 회전 조절 잘했습니다. 네, 좋아 보이죠? 네. 자, 2세트를 따낸 이후에 긴 침묵에 빠졌던 크리스티아니 선수인데 자, 이번 세트, 이 첫날 마지막 세트잖아요. 네, 그렇죠. 크리스티아니가 좋은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비껴치기는 수구의 속도 그리고 회전량까지 완벽하게 그냥 컨트롤을 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긴 쪽으로 가야 됩니다. 복쿠션으로. 네, 복쿠션 좋죠? 좋아요.
세트 포인트. 자, 거의 마무리되는 공의 배열이죠. 선택은 왼쪽 옆 돌리기. 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그 파나이아 선수가 에디맥스와 네. 이제 뭐 8점, 9점 뭐 이런 상황에서 파나이아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에디맥스가 마무리 지어버리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지금 상황은 파나이아와 에디맥스와의 점수차가 좀 크긴 한데 크리스티아니 선수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래서 맥스 선수가 초반에 그 마지막 1점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쉬운 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고 그런 결정력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 탑클래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미진한 부분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뭐 초구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 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세트 포인트나 매치 포인트 한 점 놓치는 것도 똑같은 한 점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온도 차이가 워낙 크죠. 그죠. 네. 네. 시작할 때 한 점 놓치, 한두 점 놓친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죠. 마지막에 한 점 놓치면 이거는 잘못하면 세트나 네. 매치를 내주니까요. 그렇죠. 자, 이거를 뱅크샷 시도를 하네요. 3뱅크예요. 뒤에서 걸리나요? 네, 아. 만들어냅니다. 네. 나 아, 에디맥스가 이제 이런 제스처를 많이 취하죠. 큐로 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네, 네 이 수구를 지휘하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또 에디맥스가 갖는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 득점에 대한 간절함이 큰 거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의식을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쟤들은 저렇게 이제 그 슈팅을 하고 몸 쓰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네. 시간이 많이 쫓기면서 단단장으로 가는 횡단샷을 시도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단단 그대로 맞았어요. 네. 네. 직접 맞았습니다. 다른 거 보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감각적으로 슈팅을 하는 거죠. 자, 옆 돌리기 직접 갑니다. 네, 한 5초 남겨두고 지금 출발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제레미 뷰리를 안 닮았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네.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옆 돌리죠. 네. 네. 오늘 파나이아 선수는 옆 돌리기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저렇게 브릿지를 가져가는 게 앞에 바로 또 이목적구가 있고 그러면 물론 선수들은 이제 저런 거 보면 알죠. 네. 아, 저런 브릿지에서 이제 경고함을 가져야 또 스코어도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네. 지금 저런 브릿지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운 브릿지인데 저기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상당히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게 키스가 났어요. 네, 너무 키스에 대한 두께를 간과를 했네요. 네. 이게 뭐 현지에서 보내주는 그림을 받아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리플레이를 한번 보여주면 또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실수했던 장면들은 리플레이 자주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풀어서 시청자들한테 좋은 어떤 내용으로다가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지금 짧게 가죠? 네. 자, 괜찮죠? 오, 네, 오, 이거. 자칫 또 빠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티아니 선수가 오늘 2세트와 마지막 세트, 8세트를 가져가면서 두 개의 세트를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세트 포인트 보시죠. 조금 일적구 두께가 약간 둔탁하게 맞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짧게 봤던 거죠? 그렇죠. 짧게 네. 봤는데. 일목적구 맞고 좀 살짝 밀고 들어가면서 약간 길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코중 3쿠션 챌린지컵 H조 경기 첫날 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에드맥스가 이제 5세트를 따냈고 파나이 선수가 그래도 한 세트를 따냈습니다. 데이브 크리스티아니 선수가 이제 두개 세트를 따냈는데 에버리지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드맥스 선수에 눌려서 본인의 기량들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도 이제 하루 푹 자고 나서 둘째 날 경기를 치를 때는 크리스티아니 선수와 맥심 파나이 선수의 경기력이 좀 나아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은 지금 에디맥스의 뭐 조선두를 예상을 했는데 첫날은 뭐 그렇게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코줌 3쿠션 챌린지컵 H조 선수들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첫날 경기는 에디맥스 선수가 예상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